강한 개체나 가장 똑똑한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다. 잘 쓰다. 좋았어. 대만집 근처에 나한테 아주 좋은 데가 보이네요. 벌목지라. That'll come in handy. 세줄에. I could use this. 추리링이라. 사, 어디? 와이셔츠 하고 쏟아라.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이게 뭐야? 이 양말이네. 자, 일단은 여기서 파밍을 할수 있으면 되도록 빨리 파밍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아,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서, 지금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가면은 총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건 아, 오래된 침낭 베개. 네모? 네모. 아, 안녕하세요. 자, 여기도 어느 일치 얼추 주었고, Could end up being useful. 야생 일치. 아니, 의외로 괜찮은 걸 줬네. 마지막 집인가, 여기가. 다행히도 지금 난이도가 그냥 뭐라고 할까, 보통 난이도라서 그런지 어렵지는 않네요. 제가 이걸 처음 하는 거라 난이도 어디 보통 난이도로 해놨는데 다행스럽게도 늑대가 있다던지 막 그런 애는 안 보여서 다행인데. 낚시도구네. 캔디바 고철을 얻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한다. 자, 여기 벌목장은 얻을 건다 얻었네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지금 이 방향대로 가도록 하죠. 왜냐면 이제 여기 아마 산악구조대가 쓰는 건물이 있어서 그걸로 어디 거기서 일단 총을 얻어야 하니까요. 총 얻고 일단 지금 다행스러운 건 의도치 않게 낚시도구를 얻어가지고 아마 조만간 그 낚시터 같은 데에서 낚시를 할수 있다는 그런 왠지 모를 희망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근처에 사슴이 있네. 근데 활이랑 총이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니 못 잡고. 지금 날씨 상태가 아주 끝내줘서 좋습니다. 블리자드가 있다던지 그런 거는 안 보여서 아니고. 그리고 난 이왕이면 뭐라고 했까 지도가 없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철도길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철도 따라가서 그대로 내려가면 집이 보일 거고, 어? 아, 저기 있었구만. 아, 저기까진 또 언제 올라가냐. 나처럼 이런 길치한테는 이런 특정한 건물이 보이면 그걸 토대로 갈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기는 한데.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아늑하다.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어? 저기가 탈선된 곳인가? 아, 잠깐만. 맞나? 잘 됐네요. 어차피 탈선된 곳에서도 저기서 움조하면 사냥용 칼 나오니까 그걸로 근처에 있는 동물 시체들 분해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자, 아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얻고 나서 가봐야지. 섬광탄! 아무것도 없어. 좋았어. 자, 그러면 That should help warm things up. 운이 좋게 얻었다. 어차피 지금 당장 구워둬도 나쁘진 않겠지. 소리가 인상적이야. 자, 됐고. 아, 이제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했네요. 자, 서둘러 올라갑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굳이 저 위에 있는 산장으로 안 가도 되고, 왜냐면 이 철도길의 중간쯤에 가보면 아마 구조대원의 집으로 쓰이는 데도 있어서, 그나마 갈 수 있을 것, 선택지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총은 얻어야 하니? 어? 자작나무라. 그래서 여기서 설마 뜬금없이 아, 난 또 뭐라고. 그냥 부금이 틀어진 거구나. 이거야, 와. 살짝 돌았네. 반대로, 아이, 잘못 갔네. 허허헝, 이거 참. 무의미한 시간만 뺏었다가 아니라 무의미한 시간만 흘러갔다.
아, 야단 났네. 아, 잠깐만. 아, 저기, 큰일 났다. 아, 아니, 그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 높이에서 뛰어 떨어졌다고 설마. 아, 이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닌가 보구나. 어허허, 미안해. 이거 산장으로 가기 전에 큰일 나겠는데? 어,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아, 저기 올라가긴 올라가야 하는데. 찾았다. 아, 다행이다. 하마터면 고드름 될 뻔했네. 아, 잠깐만. 아이, 이거야 원. 잠깐만. 미안해. 무리시키지 않을게. 아하, 이거 참 야단 났구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봐.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좀만 더 참아봐. 아, 그래도 다행이다. 어떻게든 도착했어. 아. Stuff will come in handy.
연휴라. 안타깝게도 여기도 권총은 없, 아, 권총이래. 컴온, 컴온! 아, 잠깐만. 아, 녹한 제대로 되고 있구나, 다행이다. 아, 컴온, 컴온, 제발. 이 불이 있어야지 내가 뭔 짓을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얻은 게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창문 닫아야 하나 이거. Worked. 아 다행이야. 하고 켄타게라. 역시 자기 전 어디 EMP 공격 때문에 모든 게 먹통이라더니 참 어쩔 수가 없지. 맘 좋아. 좋았어, 다행이다. 좋아,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아, 목이 마르더라. 아, much better. 여기까지 올라온 것까진 괜찮은데. 아, 잠깐만. 어, 이런 블리자드는. 에이. 아, 화이트아웃이네. 한두 시간, 어디 두 시간만 더 잡시다. 그나마 좀 없네. 자, 지금 이 선로대로, 아, 다행히 근처에, 아, 다행이다. 이대로 내려가, 이, 지금 이 방향대로 내려가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구조대가 살고 있는 거점으로 쓰고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겠네요. 로프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한꺼번에,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기는 한데, 로프줄을 못 구했으니 뭐 어쩔 수가 없지.
잠깐. 하마터면 위험한 생각할 뻔했네. 좋았어. 빨리 내려왔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도 총은 없었다니 참. 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는 이제 올가미 사냥꾼이 오두막이랑 올가미꾼의 오두막이랑 그리고 아마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낚시터에서 활을 얻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제대로 내려왔구나. 다행이다. 보인다. 유난히 캐나다 국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 아니, 아름답다? 정겨워 보여. 아마 이 근처에 불쏘시개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여기서 일단 하나 채취하고 가야지. 좋아,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많이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늑대다. 어쩔 수가 없다. 좋아, 된 건가? 어디 잠깐만. 어차피 뭐 다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일부는 남겨둬야지. 좋아, 촉진제. 있는 게 어디야?
later. (웃음) 자, 연료, 아, 그래, 연료가 필요하니까. 무거우니까 내려놓고. 어? 아까 전에 연습했을 때는 얼어붙은 시체가 있었는데. 오, 좋아. 완벽하진 않아도 뭐 이 정도면 야. 신문이라. 일단은 다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아 참. 아까 전에 얻은 가죽이랑 내장은 이제 어디 말 건조시켜 놔야죠. 마지막. 좋아. 근처에 늑대가 있었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사라졌구만. 이거 날씨가 영 좋지 않아. 잘못하다 블리자드 아 블리자드래 자꾸 화이트아웃이 나올까봐 걱정되네. 다행히도 근처에 있었던 늑대는 반대로 갔다. 좋아, 성냥이라. 일단은 한숨 자둡시다.
낚시죠. 소원을 얻었다. 아, 좋아할 사항이 아니구나 생각해보니. 먼지 낀 동조리입니다. 여기 있는 집을 다 털고 갈 수 있으려나? 이거 참 피로감이 금방 풀린 게 아닌가 보네. 집이 두 채나 망가졌더라. 못 들어가겠지? 아, 문이 없네. 아, 문이 망가졌네. 이거 여번 까마귀가 울어대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아, 까마귀가 울어대면 항상 뭔가 좀 그래. 어, 손도끼라 좋았어. 포커앤비엔 여기도 총은 없네. 좋아, 성냥을 또 얻었다. 나쁘진 않군. 먼지 낀 연료. 지금 어휴, 좀 많이. 와봤더니 얻은 것은 먹을 거밖에 없네.
아, 저기에도 집이 또 있구나. 아, 그런데 지금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돌아가고 생각하여 다시 와야겠다. 투 헤비라. 빨리 돌아가서 돌아가가지고 이거 짐좀 내리고 와야지. 이거야 원 우리 주인공이 너무 고생한다. 다음번에 갈 때는 저기 나머지 집두개더 찾아봐야지. 조심해야겠네. 아, 이란. 근처에 또 늑대가 있네. 사냥용 칼 가지고 못 죽이나?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 방향이 아니네? 저쪽 가라야 하는, 저쪽 같은데? 아이씨, 참. 오씨! 진짜. 진짜 큰일 났는데 안 되겠다. 이거야, 원.